답은 3번. 53번입니다. 우리 쉐인의 인간관 기억하시나요? 쉐인의 인간관 하면은 아까 고전, 신고전, 현대 조직이론에서 인간관 벌써 얘기했는데 경제적, 합리적 인간관, 그 다음에 사회적 인간관, 또 하나가 뭐예요? 복잡인간, 자아실현 인간, 요거를 쉐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 관점에서 벗어나는 거 어떤 인간 얘기 안 했어요? 현상 옹호 인간의 얘기 안 했어. 그렇죠? 합리적 경제적 인간관은 고전, 사회 인간관하면 신고전, 자기 실현 인간, 복잡 인간하면 현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답은 3번이에요. 자, 다운의 인간관. 다운의 인간관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다운의 인간관. 자, 출세형, 현상 옹호형. 그렇지? 출세형은 출세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현상옹호는 나 이 자리까지만 온 것만으로도 감사해 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개는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는데 기억하시나요? 열성형, 창도형, 그 다음에 경세가형 있었습니다. 열성, 그러니까 출세, 그치. 그치. 다시 한번 출세형하고 현상옹호형은 두 개 같이 외우세요. 그리고 또 세 개는 또 같이 외우세요. 열성형, 창도형, 그 다음에 경세가형. 자, 열성형은 우리 부서에 충성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보건 행정과야. 그럼 보건 행정과에 충성을 하는 사람. 열성형입니다. 그 다음에 창도형은 우리 보건소에 충성을 하는 사람. 보건소. 조금 조직이 큰 거죠. 그리고 경세가형 하면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그래서 뭐 일단 우리는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경세가형. 이렇게 세 개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섯 개를 얘기한 거야. 다운의 인간관은. 이 중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에메가형 이런 거 없었습니다.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55번입니다. 공식 조직의 장점으로, 아, 이제 인간관은 다 끝났나 보다. 그치? 별로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구나. 근데 이제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우리 공식 조직이 뭔지는 아실 거고, 비공식 조직도 아실 거고, 이 중에서 시험 문제는 비공식 조직이 좀 많이 나왔고, 비공식, 그, 우리 공식 조직이 있고, 비공식 조직이 있고, 근데 비공식 조직에서 아주 대표적인 뭔가 단어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포도원 엉쿠리, 뭐, 엉키고 설킨 것처럼 이러면서, 뭐예요? 그레이프 바인. 그게 비공식의 대표적인 거다. 그러니까 비공식 조직 내에 비공식적인 언어, 이런 걸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집단도 있었습니다. 소집단. 소집단은 뭐 대면 조직, 대면 집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그만 집단을 얘기하는 건데, 소집단은 공식일 수도 있고 비공식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표현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공식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좀 나왔고, 소집단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좀 나왔을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공식 조직의 장점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경직성 완화. 아니지. 경직성이 오히려 더 초래가 되겠죠. 그럼 경직성 완화는 뭔데? 비공식이지 뭐. 비공식. 구성원의 심리적인 안정? 비공식입니다. 쇄신적 분위기를 조성해?